제가 그랬죠. 계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제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인데 요즘에 이제 제가 뭐 먹거리로 하게 되면 요즘 저 방풍나물 많이 먹거든요. 네네. 방풍나물 장아찌를 시골에서 갖고 왔는데 그게 또 고기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근데 약간 테마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 모멘텀에 있는 종목에 약간 쌓아주는 느낌? 그래서 더 맛있게 하고 더 잘 가게 해주는 그런 재료가 아닐까. 선행으로 좀 말 멋있게 하는 것 같은데요? 그 말은 좀 괜찮았다 생각이 드는 게 네. 제가 이제 테마를 가지고 오면요. 네. 비슷비슷한 거를 좀 많이 갖고 와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생체인식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랑 연관되냐면 보안이랑 관련이 돼요. 그렇죠. 네, 제가 보안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. 잘 갔잖아요. 또. 아까 이제 그 말씀인 것 같아요. 네네. 결국은 이제 주변으로 파생되는 그런 섹터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쌈 싸서 올라간다. 그렇죠. 쌈 싸서 올라간다. 쌈 싸서 같이 뭐 올라간다. 조금 특이한데 쌈 싸서 올라간다. 쌈 싸서 네. 네, 같이 올라간다라는 개념이거든요. 그래서 네. 글로벌 정보 보안 시장을 보면 연평균 8%대 고성장을 보이는데요. 생체 인식 시장은 연평균 14%대 성장을 하고요. 국내는 더 빨라요. 국내는 한 19% 정도의 고성장을 보입니다. 생체인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생체인식 중에 지금 제일 많은 게 뭘까요? 제일 많은 거 지문인식? 맞아요. 네네. 지문인식이 제일 많습니다. 왜 지문인식이 제일 많냐? 지문인식이 제일 좋아서 많으냐? 아니에요. 가성비가 좋아서 그래요. 가성비가. 그러니까 생체인식은 엄청 많아요. 홍채인식, 안면인식, 정맥인식, 막 열도 감지하고요. 지금 말씀하신 뭐 지문인식 엄청 많습니다. 근데 그중에서 지문인식이 제일 많아요. 전체 생체인식 시장의 40%. 그러니까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성비가 좋아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식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요. 근데 이제 지문인식은 스마트폰에도 뭐 다 있잖아요, 요즘에. 그쵸. 중저가에도 다 있어요. 네, 그만큼 이제 대중적으로 적응시킬 수가 있다. 지문은 그 10억 명에 한 명 정도 갔다고 제가 듣긴 했거든요. 그 세계에 내 지문 같은 사람 몇 명 있는 거예요? 아, 있다고요? 네, 있다고. 몰랐습니다. 네. 근데 10억 명이니까 근데 확률은 되게 적잖아요. 네네. 한국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. 5천만 네. 인구니까. 네. 세계로 따지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 말은 뭐냐면 네, 확실히 100%는 아니다. 네, 이겁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안면인식, 정맥인식, 홍채인식 네, 이런 시장이 확대가 다 될 거예요. 그래서 지문인식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다른 생체인식 테마가 이제 같이 붙어서 쌈 싸먹고 올라간다. 그렇죠. 네,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홍채인식이 저는 이제 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게 지문인식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. 일단 지문인식은 물 묻거나 아니면 뭐 장갑끼거나 이러면 안 돼요. 불편해요. 그렇죠. 홍채인식은 그냥 보면 돼요, 눈으로. 네, 눈을 감고 볼 건 아니잖아요. 네, 눈을 뜨고 보기 때문에 그 홍채에 있는 이제 주름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는데 제가 예전에서 보기로는 그 홍채는 100억 명 중에 한 명이 갔다. 거의 안 갔다는 얘기네요. 그래요. 이게 지구인 네. 인구 다 합쳐도 100억이 안 되잖아요. 네, 그렇기 네. 때문에 아, 지문보다는 확실히 훨씬 더 보안성이 뛰어나다. 그리고 편리하다. 근데 홍채인식은 아직 대중화가 못 했어요. 왜? 비싸요. 아. 비싸. 지문인식보다 확실히 비싸요. 근데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만회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홍채인식,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안면인식, 그러니까 지문인식보다 훨씬 더 편한 이런 인식 시스템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관련주를 보자. 네, 이 말씀이고요. 관련주들이 뭐 많습니다. 몇 종목만 뽑으면 뭐 드림 시큐리티, 슈프리마, FST 이런 종목인데 드림 시큐리티와 슈프리마는 이제 안면인식 부분에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. FST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홍채인식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홍채인식 적용된 스마트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. 스마트폰이 딱 눈 대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근데 아직은 인식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. 네. 안경 쓰고 하면 잘 안 돼요. 아, 그러네요. 네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둘 다 안경 썼잖아요. 그렇죠. 안경 벗고 하려면 불편해서 어떻게 그거? 아, 그렇죠. 이게 수시로 열어야 되는데. 그렇죠. 네. 그렇죠.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제어가 될 거고, 그래서 홍채인식 관련주라든지 이런 그 생체인식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계절 테마로 제가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그럼 대표님의 이제 계절 테마 뭐를 좀 쌈 싸 먹을 수 있을까요? 네, 저는 실적입니다. 항상 또 실적이에요. 네, 모든 네네. 종목은 실적이다. 제가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어요. 제가 15년 주식 경력 다 그냥 다 필요 없다. 실적이랑 변화다. 네. 그거밖에 답이 없다. 제가 근데 실적 성장수 중에 보자고 하는데 1분기가 이제 실적 시즌 발표 진입이 됐습니다. 그렇죠. 네,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좋아지면 특히 적자에서 흑자되거나
그런 과정이 되면 굉장히 빨리 갈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게 주가 탄력이 제일 좋아요. 네.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면 기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돼요. 왜냐하면 개인의 자금은 자꾸 흐트러져. 근데 기관 자금 좀 뭉치는 영향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런 규모의 자금이 한 번에 집행이 되니까. 그렇죠. 그래서 BBIG, 바이오, 배터리, 인터넷 게임. 요게 낙폭 후에 반등 기대가 좀 커요.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저는 바이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. 고민하는데 저는 바이오는 못하겠어요. 솔직히 이제. 아까 참 뭐 얘기하신다고 하셨는데. 바이오 통계를 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미국 신약 승인을 받은 게 거의 없어요. 그 말씀 아까 하시려고 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신약 관련된 종목을 못 보겠어요. 이제. 그러니까 신약이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 낮다. 네네. 응원은 합니다.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신약이 할 수 있는 게 SK그룹밖에 없지 않나. 왜냐하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그 분석을 안 하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려고요. 네.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어쨌든 제약바이오존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걸로? 네. 보수적으로 보는 걸로. 왜냐하면 저는 이제는 이렇게 올라갔다 빠지고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.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. 그냥. 누구나 생각하는 거죠. 그거는. 그리고 배터리는 3년 이상 좋아진다. 배터리는 3년 이상 좋아지고 인터넷은 지금 벌써 반도체 부족하잖아요. 네네. 그런 부분이 있고 게임은 제가 볼 때 10년 이상 좋다. 그래서 BBIG 중에서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떨고 싶은, 팔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리들이 있어요. 그런 자리 들으면 내려오거든요. 그때 사면 돼요. 그럼 또 실적 좋아지면 또 가니까. 이번에 삼성전자 그 굿즈에 보여준 것 같아요. 실적이 최고다.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실적 성장주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다. 그게 테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